반갑습니다. 네, 반갑네요. 예, 저 내일 모레가 곧 추석인데 우리 전우들한테 추석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거수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충성. 예, 충성. 우리 추석 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옛날부터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네. 한가위만큼만 하라고 그랬는데 네. 금년 한가위는 이상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19 우한 폐렴 때문에 네. 고향에도 못 가고. 고양이도 못 가고 자식들 보기도 힘들고 자식들도 많네. 성모가기도 눈치 보이고 참 희한한 동물 납작한 네. 세상이 됐습니다만 네. 저는 여러분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셔야 네. 이 좋은 세상 네. 또 좋은 걸 보고 예, 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4차 산업시대에 좀 도래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그 오늘 지부장님하고 좀 듣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화 통화를 했지만은 네네. 그 백전백승 재판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시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네네. 그 우리 전우들 사이에서는 고여주 그러면 재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이미지가 그 나쁘게 좀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원래 그 월참의 재판의 원조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재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혹시 그 교회나 다니시나요? 아, 전 안 다니시죠? 예, 예. 딱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모님은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 예. 한쪽에는 폼이 그렇게 나옵니다. 아, 옛날에 그랬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보는 눈은 있습니다. 아, 예, 예. 관상적인 아니로되 예, 예.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예.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예. 솔로몬 왕이 예. 솔로몬은 지혜, 예. 솔로몬은 재판 그러잖아요. 예. 그 솔로몬 왕이 다윗 왕 아들인데 네. 그 하나님께 네. 기도를 했습니다. 네. 무슨 기도를 했느냐?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네. 나한테 네. 오래 사는 수 네. 그리고 이 돈, 네. 권력 네. 이런 거 다 놔두고 네. 재판 잘할 수 있는 네. 지혜를 달라 어허.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네. 하나님께서는 네. 너가 다른 거 다 구하지 않고 예. 백성들의 재판을 잘하게 해주려고 하는 예. 그 기도에 예. 감동했다. 아. 그러니까 보너스로 예. 수, 예. 오래 사는 것과 예. 권력까지 다 주겠다. 아하. 그런 얘기를 성경에 있습니다. 예. 그러듯이 예. 사람 사는 세상에 네. 재판 안 하고 살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예. 재판하는 거지. 네. 프로 재판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 제 심중을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 예. 이해가 갑니다. 뭐 억울한 거는 참는 사람도 있고 못 참는 사람도 있는데 참는 것이 뭐 좋은 것도 있지만은 바보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의는 살려내야 되지 않느냐. 정의의 사나이로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 존경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월참에 재판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는 종류가 다르신 거죠? 그러죠. 지금 현재 재판은 네. 뭐 세 파트가 네. 재판에 들어왔는데 네. 총회 무효 확인 소송, 예, 예. 총회가 무효다 예. 하는 것하고 현재 선출된 회장과 예. 부회장과 이사들 예, 예. 뭐 다는 아니죠. 절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예, 총회에서 예.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예. 아무튼 회장과 임원의 선출이 무효다. 예. 총회가 무효니까 예, 그러니까 예. 회장과 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 네네. 그리고 예. 직무 집행 대행자를 예예. 직무 대행자를 선임해 달라 예예. 하는 가처분 신청 예예. 두 가지. 그러니까 예. 재판으로 하면은 여섯 가지 재판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건 그거고요. 그건 지금 고여주 지부장님 그 재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예예.
재재판하고 예. 직결되는 원인 행위를 예. 이전 예. 그 12명의 변호사들이 예, 예. 임시회장과 예. 임시지부장을 했는데 네, 네. 그 양반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처분 때문에 예, 예. 결국 이 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뭘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예. 지난 11월 달에 저를 예. 임시회장 박동주 변호사라는 양반이 예. 당신 임기가 끝났다 그냥 나가라 아하. 직무 종료 처분을 예. 내렸어요. 예.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예. 안 돼요. 예. 어쩔 수 없이 재판을 걸었어요. 예. 직무 종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예. 무효 확인 소송을 걸었는데 예. 1월 31일 날 예. 그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인데요. 예. 예. 예, 지금 그때의 판사님이 지금 동부지방법원 원장이 되셨습니다. 예. 예. 그럴 때 예, 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받아 들어줬어요. 그래서 네. 제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네. 임시회장 그러니까 총회를 열어서 회장을 선출할 의무만 있는 임시회장이 와가지고 네. 직무가 종료되거나 네. 또는 무효가 되지 않은 네. 무효가 되지 않은 해직도 되지 않은 예. 그런 처벌받아서 정리되지 않고 예. 정상적으로 예. 지회장을 하고 있는 지회장을 예. 임기 종료를 시키고 나가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 예. 그렇게 결정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제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예. 문제는 예. 그 작년 11월 달에 예. 저 대신으로 임시 지부장을 이 여현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예, 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했어요. 아. 대의원 22명을 예. 다시 뽑아가지고 예. 우리 중앙에다가 보고를 한 겁니다. 예, 예. 보고를 했으니까 예. 보고를 했는데 제가 다시 원복이 됐잖아요. 예, 예. 그 전에 한 거는 무효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예, 예. 그래서 지부장이 됐는데 예. 지부장이 돼가지고 제가 다시 대의원도 다시 뽑고 정상화 시켰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 예. 이 12명의 변호사 특히 박동주 임시회장이라는 사람이 예, 예. 자기가 직무 종료 처분을 해준 걸 예. 법원에서 아니다 그러고 도로 지부장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원상 회복된 거예요. 예, 이걸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하. 아, 안 되겠다. 예. 아주 이 사람을 다시 다른 핑계를 가지고 잘라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상털이를 많이 했습니다. 예. 직원들을 많이 예. 지부가 있는 목포, 예. 또 제가 살고 있는 여수 예. 보내가지고 예. 무슨 약점이 없나 예. 신상털이를 해가지고 예. 이상한 걸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긴급이사에서 해임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예. 중앙인사위원회를 들어가지고 또 해직을 시켰습니다. 약간은 해임이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요. 네네. 아니 그 저기 지부장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그 회장 출마 안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회장 뽑으러 온 사람이 왜 지부장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부장에 집중하는지 회장 뽑는 데는 집중 안 하고 지부장 자르는 데 집중한 게 대해서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참 답답하네요. 예. 그 좀 가셔서 그분한테 예. 인터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왜 가만히 있는 지부장을 잘라가지고 예. 이 난리를 만드냐. 그러니까. 아, 뭐, 그거 왜 그랬는지. 아니, 재판을 뭐, 그 사람이 와서 뭐, 6건을 만들어냈다. 네네.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상벌위원회를 올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5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어요. 예. 해임, 해직, 상벌위원회 여러 네. 건을 만들어가지고 네. 저를 다시 쫓아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의원들 다시 선임할 수 있는, 선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런 통에 다시 또 저를 쫓아내서 다시 그걸 또 소송을 걸었죠. 네. 소송을 거니까 또 5월 21일 날 법원에서 네. 아, 고해조라는 사람을 해임시키고 뭐 엄청나게 뭘 불이익을 줬는데 그거 다 무효다. 그냥
그냥 그 자리로 돌려보내라.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며칠 있다가 다시 지부장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갖고 저만 선거권을 줘요. 근데 문제는 22명의 대의원을 네. 제가 선출한 세의원이 아니에요. 네. 대의원들은 네. 지회장이 네.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네. 다시 지부 운영위원회에 네. 올려보내면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선출을 합니다. 네, 네. 지부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각 지회장들로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지회장들을 제가 임명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연연이라는 사람이 제 대신으로 임시로 와가지고 네. 임시 지회장을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서 다시 임시 대의원을 선출한 거예요. 네. 전부 임시자가 붙어요. 네. 그런데 원, 원 지부장이 다시 원복을 했단 말이에요. 원대복귀를 했어요. 그때는 원사, 임시가 아니고 정식으로 지부장. 그렇죠. 정식, 정식 지부장이 정식 지회장을, 정식 지회장을 다시 임명을 하고 정식 대의원을 선출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총회를 한 겁니다. 아하. 총회를. 예. 총회를 하기 전에 예. 5월 22일 날. 정식은 빼놓고 임시끼리 했구만. 네네. 전부 임시들만 데리고 정식은 저 한 사람 뿐이 없었습니다. 정식 지부장은 아하. 16개 지부, 228개 지회 중에서 네. 정식 임시자 뗀 사람은 저 혼자뿐이 없었어요. 아, 나머지는 그래, 다 임시들이에요. 그래서 더 견제를 네. 받으신 거예요. 그 아픈 것을 안 그래도 외로운데 더 외롭게 만드시네요.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여기 우리 월참에 네. 그 과거의 리더들이 하나의 그 인너 서클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배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어려운 말 좀 하지 마십시오. 그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네. 겨우 알아는 듣겠습니다만은 예, 예. 대충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말로 예. 그냥 쉽게 풀어서 예. 패거리들인데 패거리 밖에 있는 놈들은 예. 그 패거리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든다. 아하. 그러느라고 예. 당신 배척한 거 아니냐. 아, 예. 그런 말씀이죠? 예, 예. 네.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 봐요. 아니, 잘 풀어주셔서. 말은 듣겠습니다만, 어려운 말을 풀어서 얘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기 패거리들이 아니죠. 예. 그 패거리들끼리 노는데, 예. 여러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끼어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데, 예. 이상한, 예. 그, 변종이랄까? 이방인이라고 할까? 예, 예. 자기들하고는 전혀 생각과 사고방식. 그렇죠. 또, 다른 생각이 다르고, 예. 뭐 수준을 얘기하면 좀 미안한 얘기고, 예, 예. 하여간 전혀 얘기가 잘 안 통하는 예.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예. 배척하고 싶어서 불직을 주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 짐작만 하고 있을 따름이라, 예, 예. 속의 마음을 아는 건 모르는데, 예. 그냥 문제는, 예. 그때 임시 지부장이면서도 예. 인천시 지부 임시 지부장 강호정 변호사라고 계세요. 예, 예. 아, 이분이 판사 출신인데 네. 선거관리위원장 했습니다. 예, 예. 그 양반이 선거관리위원장도 하고 상벌위원장도 하고 예. 인사위원장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실세였죠. 그렇죠. 그래서 10명의 회장 후보들을 예. 중앙에 모아놓고 예. 그 자리는 임시회장 예. 박동주 예. 변호사도 있고 예. 그 자리에서 예. 지금 법원에서 예. 5월 21일자로 예. 고여주 지부장에 대한 원복 그 판결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판결을 예. 했다 예. 그 통보가 왔는데 예. 양반을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예. 큰일 났다 예. 지금 6월 2일자로 총회 날짜를 받아뒀는데 예. 이걸 그대로 하면은 예. 전남 지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예. 22명, 20 지부장까지 합치 23명이면은 예. 238명의 총회원 중에 약 10분의 1이다. 예. 이거는 당락을 결정할 준 중요 변수인데 예. 자격이 없는 지 대의원들을 총회에다 참여시키면은 예. 총회가 무효가 된다. 예. 그리고 예. 이걸 하기 전에 예. 총회 금지 가처분을 고여주 지부장이 걸게 되면은 예. 내 판사 경험으로는 예. 100% 인용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온다. 예. 이제
그러니 총회를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양반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시간을 줘가지고 대의원들을 적법성을 부여를 시켜야 된다. 하자가 없도록 그 양반은 할 수 있다. 빨리 시간에 그런 다음에 총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뉘앙스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회장이라는 박동조 변호사라는 양반과 이런 거는 총회를 해가지고 총회에서 뽑힌 회장한테 맡기고 우리는 빨리 총회를 하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특히 총회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선거운동 중에 돈 다 쓰고 나서 총회가 무효가 된다거나 총회가 중단이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명의 회장 후보자들이 하는 말이 단 하루만 회장해도 좋으니까 총회 연기하지 말고 무효가 되더라도 총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각서 써라. 총회 하다가 말아버리면은 그 돈 3,500만 원씩 낸 기탁금 하나도 반원 안 해도 좋다는 각서를 써라. 그래가지고 뭐 10명인가 몇 사람이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 확인서를 일부 어떤 사람은 확인서 두 사람 확인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회가 무효가 될 걸 예상을 하고 총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총회 금지 가처분도 들어왔고 아무튼 천신만고 그때 11시 사용 그때 6월 1일 총회가 열리게 된 거죠. 결국은 지금 소송을 걸어온 사람들이 그때 전남지부 22명 대의원들이 고여주가 선출한 정식 대의원이 아니다. 임시 지부장이었던 이 연희가 선출한 대의원들이었다. 고로 22명 전체가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다. 그 대의원들을 포함시켜서 총회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송을 한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결정적이죠. 가장 1번 원인입니다. 그거 말고도 또 주장이 옳은 주장이었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주장한 겁니다. 임시회장에게 정식 지부장의 임기를 종료시킬 수 없는 것이 법원의 판시 내용이다면은 임시 지부장, 그러니까 임시로 가 있는 지부장, 변호사들과 또 몇 명 임시 회장이 임명한 임시 지부장도 있죠. 15개 임시 지부장들이 정상적으로 해임이 되거나 이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해임이 되거나 또는 임명이 무효가 확인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에 있는 지부장을 임명 종료시킬 수 없다는 것 같이 똑같은 의미로 시회장도 임시 지부장이 해임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임명 무효가 되지 않는 지회장들을 해임시킬 수 없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제가 주장했던 거고 대의원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래서 임시자 붙은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지회장들이 선출해서 하고 또 정상적인 자격이 없는 임시 지부 지회장들이 모여서 임시 지부장과 같이 다시 선출을 한 대의원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그럼 다시 선출 안 하고 원래 지회장 원래 대의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그렇게 되는 쉽게 거예요. 말해서 네, 그 전에요. 그러든지 그 당시 임시 회장이 지회장들에게 명을 내려서 이 전 조금 다릅니다. 저는 18년도 제가 3월 6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때 다시 대의원들을 선출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회장들도 선출 걸쳤고
그런데 예. 그렇지 않은 주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 정진호 회장 때 임명받은 지부장들이 임명한 주회장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임시적으로 예. 그런 주회장들로 하여금 대의원들을 예. 정상적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 저는 그것까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예. 임시 회장에게 예. 그런데 거꾸로 그런 거 건의했던 저를 예. 쫓아내버리면서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 얼참 내가 그래서 왕따를 시킨 거. 네, 아픈 걸 그렇게 참 건듭니까? 예. 예. 제대로 질서를 잡아가지고. 법률과 정관에 의해서 예, 예. 합법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 선출한 적법성이 부여된 자격이 있는 대의원을 뽑아야 된다. 예, 예. 그것이 12명의 변호사를 예. 한 달에 3,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급여를 주면서 월남전 참전자에다 보낸 재판부의 의도다. 예. 이제는 더 이상 총회를 다시 해야 되거나 예. 또는 총회의 적법성 여부가 법률적인 쟁송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걸 해야 될 직무가 12명 변호사들한테 있습니다. 네, 이거 똑똑히 해주십시오 네, 하고 건의를 들었고 거지만 네, 강권적으로 권했어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게 비위와 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아니고 네, 나 이거 뭐 시켜주시오 뭐 시켜주오 내가 뭐 중앙회장 나가면 잘 봐주시오 하고 아뭐 아첨 떨고 다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쓴소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말을 네. 안 들으셨고 말하는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다. 말은 잘 듣는데 터진 입으로 삐뚤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또 2017년도 총회가 네.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보냈던 그 법원에 의해서 무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임자 없는 나룻배가 됐단 말이에요. 월남전 참전자회가. 예, 또 그러기 전에 예. 2015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변호사 직무대행 임시회장이 와가지고 예. 월참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장모인들이 변호사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12명의 변호사나 한 단체에 보냈어요. 20억 남짓 운영비 쓰고 있고 예. 우리 월참에 1년에 인건비가 1억 3천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저 사람들한테 들어간 인건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 가까이 되네. 3억가량 들어갔죠. 예. 저 사람들이 인건비 주느라고 예. 시도 지부에 있는 사무국장들 다 잘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우리 전우들 예. 한 달에 150만 원씩 예. 받는 직원들 예. 다 대부분 자르고 눈에 들기 잘했던 사람 한두 명만 살려놨습니다. 네. 그런 우리가 피해를 봤어요. 근데 그 피해를 보면서 군림해 있던 변호사들이 거꾸로 이렇게 소송을 맞을 네. 짓을 했어요. 네. 저를 건듬으로 해서 여섯 건의 소송이 생겼습니다. 네. 거기 때문에 또 파생된 재판이 두 건입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예. 여섯 건이나 되는 재판을 만들어 놓고 예. 다 승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죄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예. 잘못되게 월참을 운영을 하고 총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다시 별도 여섯 건의 소송이 또 생겼어요. 예. 그러면 이 소송으로 끝나나요? 총회 무효도 그 지금 그러니까요. 고여주 총회 무효 소송이 결국 전남의 고여주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잘못 처분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연장선으로 지금 총회 무효까지 다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하라고 보낸 그 잘난 변호사 12명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이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 책임을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누가 물어야 됩니까? 그건? 그건 지금 현재 중앙회장이 우선에는 물어야 되겠죠? 네. 중앙회장이 안 물으면 못 먹겠네. 왜? 물을 사람은 많죠. 네. 물어서 저도 물을 겁니다. 네. 그러나 월참 전체를 대표를 해서 저한테 불이익 준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여러 가지
제가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월남전 참전자의 전체에 미치는 네. 총회를 다시 하거나 또는 다시 안 하더라도 네. 네. 지금까지 입고 있는 손해, 유형, 무형 손해 네. 배상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봉급을 3억씩 타가가지고 타가놓고 네. 네. 지금 다시 무효화시키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네, 그걸 누군가가 해야 되겠죠. 와서 일을 뭐 더 벌려만 놓고 갔으니까 네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변호사들도 그렇지만은 네. 총회가 무효가 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네. 선관위원장이 얘기함에도 네. 총회를 연기하자 네. 하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루나 이틀만 회장해도 좋으니까 네. 총회를 하게 해달라고 네. 강권을 했던 네. 10명 후보자들 책임져야죠. 예, 그 사람들도 책임을 어떻게 물어요? 회장 후보자들 예. 책임 돈 내놔야죠. 자기도 3,500만원씩 냈잖아요. 아, 3,500만원씩 낸 거는 예, 예. 총회장 나오려고 했던 거고 예. 월참에 손해를 끼친 거 예. 공범 아닙니까? 공범이죠. 예, 예. 그래, 무효가 될 총회에 뭐하러 중앙회장으로 출마합니까? 아, 공범이네 진짜. 예. 예. 이건 전우들한테 손톱만큼도 미안한 생각들 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법률적인 상식 하나도 없이 예. 무슨 중앙회장 한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할는지 몰라도 예. 최소한 선관위원장을 했던 판사 출신 예. 변호사가 예. 이 총회는 이것을 일정도로 총회를 하면은 예. 분쟁 소지가 예. 법적 분쟁 소지가 답은 있다. 예. 내 판사 경험으로 분명히 얘기한다. 예. 얘기했을 때 예.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은 예. 총회를 뒤로 미루고 예. 법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예. 적법성을 확보한 다음에 총회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회장 후보로 나오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하자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예, 예. 5월 22일 날 예.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새 나왔어요. 그렇죠. 하루나 이틀만 회장해도 좋으니까 예, 예. 중앙회장 선거하자고 예. 그렇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예. 책임져야죠. 예. 변호사들도 책임지지만은 예. 그 중앙회장 후보 예. 나왔던 분들 다 예. 책임져야 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박동주 회장이 원래 임기가 12월 1일까지인가 그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6월 2일 날 그만뒀단 말이에요. 네, 네. 한 6개월 빨리 그만둔 거예요. 네, 네. 그, 저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6개월 계속 갔으면은 더 큰 피해를 입혔을 텐데, 예, 네, 그, 저기,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가장 내가 의심스러운 거는 왜 고효주 지부장을 그렇게 끝까지 궁지로 몰아넣고 그렇게 배제를 했을까? 제가 아주 수수께끼예요. 그 아, 딱... 수수께끼. 예. 더 심각하게 수수께끼 예. 하시도록 예. 하나 저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예, 예. 그 2월 21일 날 예. 이사회에서 예. 전격적으로 예. 해임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해직 처리를 했어요. 네. 발음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상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 5년간 회원 자격 박탈을 시켰어요. 그런데 네. 5월 21일 날 이거 다 원상 복귀해라 하는 네.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떨어지니까 네. 저를 회장으로, 지부장으로 다시 임명해 놓은 다음에 예. 또 이의신청을 또 한 거예요. 예. 아, 재판부가 잘못했으니까 예. 우리는 이의를 단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채권자가 밝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항고라는 거라고요. 예. 상대방 채무자가 이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거 보고 네. 이의신청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좀 다른데 별도로 네.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 재판 한 건이 더 됩니다. 어허. 되는데 6월 2일 날 네. 6월 2일 날 총회. 총회예요. 네. 총회인데 그날 네.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에게 네. 우리 직원들한테 모임이 있습니다. 네. 직원한테 이걸 재판부 다 제출해라. 박성주 회장이, 네. 임주회장이. 네. 그런데 그 명의가 네. 명의가 네. 임시회장 변호사 박동주 그래갖고 자기 도장을 찍었어요. 네. 그 서류를 네. 이하중 회장이 출근한
6월 3일 날 법원에다 접수했어요. 아, 접수는 이하종 회장이 한 거예요? 이하종 회장이 회장이 돼가지고 네. 박동주 이름으로 어허. 그럼 자기 이름으로 해야죠. 자기 이름으로 해야죠. 박동주 이름으로 해서. 글쎄요. 그것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네. 미스터리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네. 그 법원에서 변호사인 자기들 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여주 너나 골탕 먹어라. 아하. 변호사 한 번 더 선임하도록 아하. 기회를 너한테 부여하겠다. 아하. 결국 변호사 또 거기도 또 한 건 또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박동주 회장은 무슨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천생전 천본입니다. 한 번은요. 네. 만나자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네. 제가 사무실 첫 출근하기 전이에요. 네. 갔습니다. 예. 하여간 명확히 만나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선임 결정 받고 한 열흘 이쪽 저쪽이죠. 날짜까지 다 적어놨습니다만은 예. 가서 뭐 저는 가방을 금지한 걸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가방 안에서 예. 정관이랑 관련 서류 제가 보고문서 예. 앞으로 여러 회장으로서 그 여러 가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예. 그 의견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드렸어요. 예. 그 뒤 제 가방 안에 있는 정관을 보더니 네. 정관이 꽤 두꺼웠습니다. 규정 네. 규칙까지 다 있는 거니까 네. 제가 빨간 볼펜으로 언더라인 다 치는 거 나 정관이었는데 그 정관 좀 주십시오 그래요. 아니 임시회장으로 법원에서 선임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 네. 아직도 정관 갖다 준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래 정관 안 갖다 준대. 그래서 제 거 드렸어요. 아, 고맙게 쓰겠다고.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악선전을 했는지 아까 그 패거리 정치에 패거리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 네. 고여주란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겠다 아. 농단을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 박동주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불리익을 주면서 네. 중앙에 국장들이 그래요. 그럼 회장 출마한 10명들이 다 배척했다는 얘기네 쉽게 말해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 어느 한 사람도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편을 안 들어준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왜, 그 이유가. 왜냐, 그러면은, 네. 2월 21일 날 이사회 때, 네. 뭐 여러 가지 서류를 내놓고, 서류 보지도 못하게 하고, 서류도 저한테 주지도 않아요. 저를 해임시키는 이사회예요. 긴급 이사회, 그거 딱 한 건이에요.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해도 피고인한테 공소장을 주고 피고인이 답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설명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닌가. 꼭 5분 주겠다고 그래요? 5분인가 4분인가. 서류 찾다가 내 서류를 배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서류 찾다가 시간 나간 거예요. 나 말 좀 하게 해달라. 억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퇴장 명령을 내리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저희가 와가지고 거지 질질 끌고 나가는 거야. 내가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세상에 예. 구사재판도 이렇게 받지는 않는다. 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냐. 예. 자, 변호사들이 인권을 지켜줘야 될 변호사들이 이럴 진데 1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자 변호사는 우리 전우들이 아니니까 그런다. 자, 이 자리에 있는 6명의 우리 전우들 이사를 비롯해서 임시 지부장들 여러 명이 있었어요. 한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우 여러분 같은 생명을 담보라고 한 전선을 쌓았던 전우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질질 끌려서 퇴장을 당해야 되겠어. 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마디라도 해 주십시오. 고개 푹 숙이고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줘라 이렇게 끌려 나가는 거 두 번을 끌려 나갔는데 단 한 번도 말 안 해. 네. 그래서 당신들이 전우들이냐 월참이라고 정상으로 될 거냐 나를 이렇게 불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월참 제대로 될 수 없는 오류를 잘못된 가기를 가고 있다. 그러면서 전우 여러분 좀 정신 차리고 말 좀 해 주시오. 말을 하시오. 변호사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봐서 되겠습니까? 어디 뭐 자식 아주 막내 자식 같은 이런 변호사를 또 많이 있는데 애도 전우들 눈도 깜빡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우들이 누굽니까?
소위니까 회장 후보들이 한 명씩 선 추천해서 이 임시 회장이 된 전우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 사람도 편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계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따 당했다. 아 패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가? 그거는 지금도 그 생각은 피눈물 나게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우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우 여러분, 제가 소송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일생 동안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운동,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운동도 했고요. 반독재 운동도 했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회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수시의원도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뭐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의 권리도 지킬 줄 모른다. 그겁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없고 규정 법률에 위반된 부당한 처분을 당했을 때는 여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거하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만이 전우들의 권리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 있어요. 시민들이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침탈당하는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나서는 겁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미치는 것이 10분지 1도 건지지 못하는 손해가는 장사입니다. 그러나 많은 소송을 한 거는 아무리 말로 하고 절차를 갖춰서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월참의 잘못된 관행을 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천만 원씩 소송 비용을 대가지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길이라고 12명의 변호사들과 맨몸으로 부딪히겠습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게 때문에 법률에 하소한 거고 사법부가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변호사들이 다 잘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무슨 변호사가 몇만 명이 되겠습니까? 변호사들이 우리를 권리를 지켜주고 월참의 조직을 위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수억 원의 돈을 갖다 쓰면서도 거꾸로 월참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거기에 온몸으로 한 거 한 거예요.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결과를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전우들의 목입니다. 그걸 뭐 이 문제 제기하는 고여주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용기가 없다면은 손가락질이나 돌멩이 던질 자격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담보로 서로 싸웠던 전우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인 전라남도 지부장 여수 사는 고여주가 왜 수억 원의 억대가 넘는 돈을 들여서 줄기차게 소송으로 해서 승소를 하는 건지에 대한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을 정도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그냥 추석이 다 됐습니다. 좋은 시절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만나기를 기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감사합니다.